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유이치웨이에서 나온 차량용 충전기 YCW800 니베라 2세대입니다. 모션인식 자동 센서가 탑재된 제품이고 송풍구, 유리창, 대시보드 3가지 타입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. 우선 송풍구용을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레버를 내려주면 꽉 조여주면서 락킹이 되고요. 우선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장착하는 부분은 충전기에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닥면에 비닐은 떼고 사용하셔야 되고요. 본인이 흡착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가서 레버를 내려주면 꽉 조여주고 다시 여기 스위치를 눌러주면 해제가 돼서 붙이고 빼고 하기가 편하고요. 보시면 각도 조절이 두 군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헤드는 360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또 모양이나 각도 회전이 가능합니다. 한번 충전을 해볼 텐데 밑에 보시면 LED 표시등이 있고 타입 C 타입으로 연결이 됩니다. 밑에 연결을 하고 충전을 선을 전원을 제공하면 이렇게 불이 잠깐 들어오고 충전 상태가 되고요. 지금 보시면 센서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을 막아주게 되면 내부가 열리고 수동으로 열 때는 옆에 스위치를 눌러줘도 열리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, 가능한 제품이어야 되고요. 지금 충전하고 싶은 제품을 준비한 다음에, 제가 지금 전원을 껐고요. 지금 앞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열리고, 그때 놓으면 다시 딱 닫죠. 꽉 잡아줍니다. 잠시 후에 충전 표시와 함께 스마트폰이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충전이 다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부에 스위치를 눌러서 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.